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느냐. 오늘은 김포공항에 갔고요. 제 인생 최초로 김포에서 하네다로 해서 도쿄에 가는 날입니다. 사실 지금 좀 피곤하긴 해요. 왜냐면 2시간도 못 자가지고 지금 짐 싸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2시간도 못 자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신납니다. 저 김포공항 국제선 좀 처음 가봐요. 오, 신기하다. 뭐 다를 건 없네요. 그냥 공항 가는 길이네요. 생각보다 좀 멀리 있네요. 생각보다 더 걸어야 되네. 오,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요. 더 올라가야 돼. 이제는 거의 끝난 거겠죠, 아마? 출국은 3층이래요. 3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지니까 또 두근두근 거리네. 조금. 엄청 조용해. 괜히 나도 조용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왜냐면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와볼 일이 제가 뭐가 있겠어요. 김포공항에 제주도 갈 때나 왔지. 국제선 타러 온 건 처음이거든요. 오, 이런 느낌. 오, 인천공항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다. 뭐야 뭐야, 신기해 신기해. 다 신기해진 그냥.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이렇게 아침이어가지고 동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같이 갈 누나를 마주쳤습니다. 한정사 아크사? 와, 캐리어 너무 귀엽다. 예쁘다. 내가 오늘 많이 아 네네네 설렌다. 신기해. 다은이나 덕분에 이런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와, 나 살다 살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정다은 씨 지금 누나 불려갔어요. 누나 짐인 줄 알았는데 제 짐이었어요. 스프레이 확인한다 해가지고 스프레이 확인하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공항 국제선. 이야, 우와, 맛있겠다. 나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데 아침엔 커피 먹고 가잖아? 그래서 이게 부러 같아.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게 있어. 맞아 맞아. 나 지난번에 미국 갈 때는 도착하니까 아침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내 잤거든? 근데도 너무 힘든 거 아침에. 거기 도착했는데 거의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어. 완전 실하긴 하다. 비싸긴 한데. 비싸. 통신장 가면 이런 거 하는 거. 내 말은 내 말은 아, 맛있다. 왜 이렇게 현실감이 없지? 사실 베트남 갔다 온 것도 꿈꾸고 온 것 같아. 맛있다. 한번 많이 샀어? 거기 베트남 가서? 별로 못 샀어. 진짜? 거기 가서도? 그냥 계속 밤까지 돌아다니고 아깝잖아. 그날 빼고는 다 사진 정리하고 떠들고 놀고 그러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 오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틀 내내 잔 거야?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냥 잠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밥 잠깐 먹고 이러는 거 도쿄를 위해서 푹 쉬었죠. 옵스 바리 두쉬 코리안 에이. 에스파노르 된 텐션 업 아이브 노래. 그 느껴진다 바로. 내리자마자 일본 냄새. 뭔지 알지? 특유의 냄새.
날씨 아주 좋고요. 에스컬레이터 걷는 한국인들이 많다. 하네다 공항은 또 다르네. 오, 이것이 바로 하네다. 신기하구만. Let's go, let's go, let's go. 저희는 하네다에 도착했고요. 일단 시나가와에 가서 환승하고 이케부쿠로로 가겠습니다. 이케부쿠로. 저 이케부쿠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누나 덕분에 첫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그러지 않을까? 맞겠지? 둘 다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Let's get it, Shinagawa. 가자. 서쪽 출구로 가면 되겠구만. Let's go, let's go. 어, 그러게. 이쪽 남쪽인데? 일반 지하철은 이렇게 개찰구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져버릴 것만 같은 웨스트 게이트 여기 사우스고. 어, 이케부쿠로 쪽은 처음 와봤는데 여기도 으리으리하네. 나 완전 도쿄 걸 같다. 가이드 선생님 같아요. 이것저것 뭐가 많네. 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우리 날씨 잘 맞춰서 왔네. 어, 그러게 무대 설치하네. 웬 무대가 있지. 신기하네. 여기 밤에 조명 켜주나 보다. 그치? 예쁘네. 오. 저희가 날씨 운이 좋나 봐요. 날씨 완전 잘 골라서 왔습니다. 오, 드디어 저희들이 머물 숙소 발견했습니다. 빨리 짐을 맡겨놔야겠어요. 이거래요. 되게 크다. 오키 타카이라 해야 되나? 높다. 타카이. 왔습니다. 호텔 메트로폴리탄 토키요 이케부쿠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날씨 좋다. 날씨가 아주 좋고요. 근데 오자마자 캐리어가 뜯어져가지고 꼬질꼬질하다고 계속 욕했더니 구박했더니 화가 났나봐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한겨울인데 여기는 완전 한가을이에요. 대박이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로. 여기 카페에서 잠깐 한 잔 마시면서 몸 좀 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제 사랑 우롱차. 우롱차? 네. 귀엽다, 로고.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다. 여기 부엉이도 있어요. 안녕, 부엉이. 우롱차 맛이나 한번 봐보자. 이런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너무 맛있다. 우롱차 너무 맛있어. 어, 묶이네, 이제. 아, 누나가 지금 머리를 좀 기르고 있거든요. 아, 꼴랑지 뭐야. 너무 좋다. 좋다. 그 김의 숫자 알지? 아, 우롱차 너무 맛있다. 이 여유. 아, 신호쿠베 뭐인 찾아봐야 돼. 저희 좀 이따가 스노쿠버 가야 될거든요. 둘 다 스노쿠버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굳이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까지 먹어줘야 완성해. 차가워. 이 시려 나이 들었나 봐. 어, 이 시려. 여러분 건강할 때 얼음 많이 드세요. 근데 치아 교정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잇몸이 계속 붓고 아파. 여기 공연이 저희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인가 봐요. 의자도 깔고 되게 화려한디? 저희는 시노쿠보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야마노테선 타고 쭉 가면 돼가지고 시노쿠보 구경 한번 해볼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랩 6번이요. 어 그러네. 완전 신우쿠브 왔다는 게 느껴진다. 앞에 역전포차 있고 막 보이세요? 한글 많이 보여요. 맞아. 연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쪽이 아니라 저쪽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도에 엿박쳐서 찾아봤어. 남대문 식당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아니 방탄 10주년 행사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사람이 빽빽하네 생각보다. 우와 홍반이다. 있을 거 다 있네. 저기 호시기도 있어요. 그냥 한국 같네 여기는. 저희는 양평해장국을 가보도록 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대요. 순댓국? 튼튼 메뉴. 백세주도 파네. 이야.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데? 네. 맛있겠다. 우와 묵은지마. 와 장난 아니야. 나 또 묵은이잖아. 근데 별명이 안 돼. 우리 엄마 아주 다 묵은지라 불러. 우리 엄마 핸드폰에다 묵은지로 지원돼. 아들 묵은지. 오 맛있다. 몇 살 차이라 그랬지? 애들이랑? 짜잔 누나가 나눠준 뼈해장국이지로 완전 맛있겠다. 맛있어. 살짝 단 것 같긴 한데 맛있어. 맛있네. 손으로 뜯어 먹어. 하도 안 넣는데. 카드가 안 되는 게 그냥 계속 안 되는 게 아니고 점심에만 안 된대요. 점심에만. 저녁에는 카드 되나 봐요. 아무튼 저희는 현금 얼마 없진 있지도 않은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다 먹을 생각 없었는데 국물까지 다 먹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다 먹어버렸다. 다이어트 망했다. 더 좋다. 이렇게 한식 파는데 진짜 많아요. 한국식 치킨도 팔고. 그러니까. 어? 진짜 신기하다. 예쁘다. 완전 찬성.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예 와 처음 가본 동네인데. 진오쿠브로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쿠보역으로 와가지고 다시 걸어가야 돼요. 진오쿠보 쪽. 진오쿠보역 타르스입니다. 다시 진오쿠보역으로 가서 이케부쿠로로 바로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또 옷도 입혀놨네. 저희는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잠깐 편의점 들러가지고 뭐 좀 사서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시원해요. 해가 다 떨어졌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였으면 엄청 오들오들 떨고 있었을 것 같은 날씨인데 여기는 완전 따뜻하네요.
오늘도 지나치지 않는다. 잘했어. 아 음료수 마셔? 어? 좀 아닌가? 맥주 같은데. 맥주 같은데. 제로 맥주. 지금 4시 반인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요. 확실히 해가 빨리 져 여기는. 좀, 좀 아쉬워. 저희는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역시 맥주의 왕답게 누나가 맥주를 아주 많이 열심히 샀어요. 맛있겠다. 저희 숙소예요. 호텔 메트로폴리탄. 드디어 체크인 합니다. 누나는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고 저는 캐리어 맡겨놓은 거 찾으러 와 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짐은 찾아놨고 지금 누나 체크인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누나가 체크인을 완료하고 왔어요. 우와 방 진짜 좋아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우와 오 대박. 뷰가 너무 좋아 지금. 대박이에요. 우와 와 뷰 뭐야 대박인데. 진짜 예쁘다 숙소. 어 여기 제 이름 있어요. 김무근. 안녕하세요. 건방과 건방과. 숙소에서 보는 야경 뷰 너무 예쁘죠. 지금 5시도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지긴 했는데 좋네. 확실히 해가 빨리 져가지고 하루가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야경 보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되게 지금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 보는 재미. 아니 층고가 엄청 높아가지고 야경이 너무 잘 보여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뷰 보는 것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저도 좀 더 쉬다가 이제 6시 반에 누나랑 만나서 누나랑 놀고 하겠습니다. 침대도 엄청 푹신푹신합니다. 침대가 두 개나 있어요. 혼자서 넓은 침대를 쓸 생각을 하니 즐겁습니다. 저희는 좀 이따가 저녁에는 도쿄돔 쪽 가서 도쿄돔 야경 구경 하기로 해가지고 누나는 전에 도쿄돔 한번 가봤고 저는 도쿄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안 가봤던 곳이라서 가고 싶었었는데 2014년도에 가고 싶었었는데 못 갔거든요. 오늘 마마하는 날이거든요. 도쿄돔에서 뭐 이벤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야경 구경도 할 겸 겸사 구경 갈 겁니다. 방에서 푹 쉬었더니 지금 한결 나아졌습니다. 밖에가 밤이라서 조금 쌀쌀해졌을 수도 있어가지고 위에 잠바를 걸치는 게 나을까 말까 지금 완전 고민 중. 완전 고민 중. 왜 이렇게 젖혀 근데? 너무 힘들어. 아주 번쩍번쩍하구만. 어 나다. 안녕. The next stop is Korakuen. 제 인생 첫 도쿄돔 방문. 뭐 내부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가요? 오 크다 크다. 오키 오키. 저 여기서 마마하고 있어서 함성 소리 레전드예요. 매차 오키. 지금 실시간으로 마마를 틀어주는 건가 봐요. 엠넷 채널이 나오는데? 대박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대관람차도 있고 여기 지금 마마 포스터 붙어있어요. 하이 HI. 2014년에 소시보로 모든 게 한이 됐었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그 한을 풀어봅니다. 굉장히 크고 넓구만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뭐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엄청 커요. 내 생각보다 더 크네. 클 거라 예상은 했는데. 와 대박이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안에 세븐틴 나오나 봐. 음악의 신 들리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 오늘 우리 수영이 누나도 지금 시상하러 여기 와 계실 텐데 못 봐서 아쉽네요. 오 뭐야? 저기 막 핑크색 군단에 가시는데? 댄서들인가? 댄서들인가 봐요. 오 신기해. 와 근데 뒤에 함성 소리 이렇게 멀어졌는데도 함성 소리가 귀에 꽂힐 정도로 들리는 거면 진짜 소리 열심히 지르나 보다. 오 여러분 들리시나요? 저희는 들리는데 여기 안 들릴 수도 있긴 한데 대박이에요. 여기 가는 거예요? 맞아 여기로 왔나? 맞아. 오 다이주?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오 생맥주도 있어. 오 나마비르. 일단은 찍어보자. Let's go, 네. Let's go. 매장에서 풍기는 냄새 너무 좋아. 아니 여러분들아 메뉴판이 너무 커요. 이렇게 메뉴판이 있고 주문할 때 이거를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여기 차도 주시네. 따뜻한 차.
대충 그림 보고 때려 맞춰야 되나? 국제 우동. 국제 우동. 술 후에 가벼운 식사. 파파고로 번역해서 보고 있어. 이거 맞아.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일단 완전 현지인 분들만 오는 곳이고 고급진 곳에 와버렸어. 그래서 저희 그냥 그 메뉴판 대충 보고 와규 정식이랑 그 다음에 히레카츠 정식이랑 나마비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시더라. 특이하게 밥을 흰밥으로 먹을 건지 아니면은 조금 현미밥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런 걸 먹을 건지 물어보길래 일단 그냥 흰밥으로 했어. 요런 바이 완전 현지인 바이. 나마비르 두루룽. 맛있겠죠? 나마비르 맛있겠죠? 잘 마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고된 하루를 마무리 시켜줄 녀석이. 짠 한번 하실까요? 진짜 고생했어. 어스카르 사나. 너무 나빠서 정비 비행기 탄지만 12시간 남았네. 고된 하루. 고된 하루예요. 난 내일 늦잠 잘 게 없다. 맥주 생맥주. 촬영 대단하다고 얘기하시지 않아? 가끔 그럴 때 있지. 진짜 1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퇴근했거든? 3, 4시에 퇴근해. 그러고 집에 와서 한 2-3시간 정도 다시 나왔는데 제가 좀비처럼 주중을 버티고 주말에 진짜 몰아서 잤는데 그때도 아까워서 잘 돌아다녔다? 근데 30 넘고 이게 약간 이상해. 몸이 점점 쓰레기가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게 있나봐. 왜냐면 여독을 커플을 좀 상가가 없으시고 여행을 또 분명히 너 여기 이제 갔다 오면 그날 합쳐가지고 알아놓을 듯. 약간 알아놓을 듯. 다들 걱정하더라고 안 그래도. 내일이랑 모레까지만 몸이 잘 버티길 바라는. 와 냄새 지려. 술 아니야? 대박이다.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이따 타키마스. 거의 한 우리 6만 원 넘게. 맞아 맞아. 이게 2만 몇천 원이고 이게 2만 몇천 원. 다 먹을 수 있어라는 말이 내가 무색.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 다 시키면 다 먹을 수 있겠어 했는데 싹 가능이고요. 밥이 왜 이렇게 많이 줘. 그치? 밥으로 배치하라고. 밥을 진짜 많이 줬어요. 밥 완전 많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우 짜. 짜. 어, 짜. 와규를? 와규 와규. 죄송합니다. 와규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 보이네요. 제 얼굴을 잡네요. 엄청 부드러운데 엄청 짠. 파스타 같은 애랑 갈치랑 같이 먹는 거 다를까? 요즘 양배추에 빠져가지고. 양배추가 또 포만감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완전 맛보리세요. 오늘 소스를 데미그라스 소스를 주문했거든요.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샐러드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맛있다. 근데 이거 나오는데 그 가격인가? 엄청 비싼 부위를 썼나봐. 이거 하나 둘 셋 다섯 조각 나오는데 25,000원? 그 정도 보여드려 제가 사야겠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 먹어도 할까? 완전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런 정신줄 놓고 하는 여행 얼마 왔는지. 이렇게 몇 번 와본 것들은 이제 그 미련이 없잖아. 뭘 보고 싶다는. 그냥 좀 이런 관광 느낌이 아니라는 일상적인 느낌을 즐기고 싶은 게 커지는데 거기는 처음 간 곳이다 보니까 내가 다 보고 싶은 것 같아. 긴장하게 되고. 오기 힘드니까. 앞으로는 도쿄 오면은 관광 유튜버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걸 즐기지 않을까. 친구랑 가기 전에 유니버셜은 그냥 그런데 왜 갈 거야? 근데 이제 친구가 엄청 가고 싶어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뭐든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이레카츠 되게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나 그 이유 너무 알 진짜. 그래서 오늘도 막 꽃님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게 얼마나 왔을까? 여기 나올까? 오! 개운해졌어. 내일 불러.
스테이크는 좀 아쉬웠거든요? 스테이크는 아쉬웠는데 히레카츠가 진짜 맛있었어. 완전 내 취향이었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다. 저는 지금 술을 마셔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불타고 있고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타는 고구마가 된죠. 저희 아까 낮에 봤던 광장인데 진짜 예뻐요. 밤 되니까 번쩍번쩍합니다. 빠밤. 자, 일본 오면 꼭 마시는 밀크티 오늘도 만났습니다. 씻고 나왔고요. 사실 오자마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깼어요. 깨가지고 후다닥 씻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2시고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 최애 로손 케이크랑 그다음에 패밀리마트 포크 커틀릿 샌드위치,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 여행 갔다가 마셨던 되게 맛있는 그 매실주, 그거를 여기서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야경 구경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비행기 타고 계속 오늘 엄청 힘들었는데, 와, 그래서 오늘 진짜 눈이 지금 시뻘개질 정도로 피곤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화면에는 지금 눈이 굉장히 시뻘겋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좀 피곤할 정도로 힘들었다. 근데 역대급으로 계획이 없는 여행으로 그냥 진짜 누나랑 저랑 둘 다 아예 계획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즉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다 놔버린다 그런 여행을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너무 재밌네요. 지난 갔다 와서 4일 만에 또 온 거라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후달리긴 하는데, 오늘의 느낀 점?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체력을 더 열심히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내일은 저희 뭐 할지 아직 안 정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자고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마시고 먹고 사진 정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오사카 여행에서 푹 빠져가지고 이번에도 사온 초야 한번 마셔볼게요. 매실 냄새 너무 확 나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매실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편의점에서 이게 보이신다, 일본 놀라면 편의점에서 이게 보이신다, 무조건 바로 구매하러 가세요. 근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다들 재미없으시겠다. 맨날 일본 오면 똑같은 것만 먹어서 또 이거 먹고 지금 패밀리 마시고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쟤 뭐야? 이런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인걸. 맛있게 보이. 완전 맛있게 생겼죠? 유튜버처럼 이렇게. 오, 됐다. 맛있어.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이건. 여기다가 이거 하면 완전 찰떡궁합이야. 너무 맛있다. 한번 뜯어볼까요? 빠바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손 디저트. 완전 맛있어. 최고의 디저트. 좀 녹았다. 제가 깜빡하고 살짝 실온에 놔뒀어가지고 지금 조금 녹아서 아쉽긴 한데 녹아도 맛있게 생겼죠. 확실히 아예 안 녹았을 때보다는 조금 맛이 떨어지긴 하는데 녹아도 맛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녹기 전에 드셔야 돼요. 녹으면 조금 맛이 떨어지거든요. 좀 녹았는데도 쫀득쫀득함이 남아있어요. 역시 그냥 이거 먹으러 일본